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시드링 1급 23개와 2급 상자가 있는데요. 아, 뭐가 나오는지 몰라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아, 2급을 먼저 까봐야 되겠죠. 41층에서 45층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상자를 개봉하면 일정 확률로 스킬 반지를 획득할 수 있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요렇게 까는 거군요. 야, 타인 윈체스링. 시간 제한 맵을 클리어했을 경우 일정량의 포인트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 아, 뭔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시드링 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크리 데미지링. 크리 데미지가 증가한다. 아,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얼마나 증가될지 모르겠지만, 야, 그렇습니다. 다음이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크리 디펜서링. 뭔가 크리를 방어해줄 것 같군요. 스킬 사용 시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의 크리티컬 발동률 일정량만큼 적의 방어를 무시한다. 아, 소리 좀 줄입시다.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군요. 그렇고요. 다음, 리커브 스탠서링. 상태 이상 회복된 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레벨 버퍼링. 일정 시간 동안 현재 캐릭터의 레벨의 일정량만큼 인트가 증가한다. 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은 겁니까? 우아할 정도였습니까? 마나 컬링. 일정 시간 동안 최대 MP를 낮추고 방어율 일정 수준 무시한다. 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사르비라 비싸요? 아, 그래요. 깨진 조각. 10급 이상의 반지 이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상자 조각이며, 아이템을 더블 클릭하여 사용하면 반지 상자를 교환할 수 있다. 아, 10개를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비싼 거 아닙니까? 얼티메이트 링 3레벨. 이거 비싼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야, 누구요? 모네타님 별풍선 10개. 아, 감사합니다. 나이스. 좋았습니다. 대박입니다. 아, 대박입니까? 야, 오케이 오케이. 상점 가서, 아, 일단 경매장 있다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웨폰 버프 엘링. 기본 무기 공격력만큼 럭을 상승시킨다. 아, 깨진 조각. 저것도 좋은 겁니까? 아, 그래요. 깨진 조각. 깨진 조각이 원래 잘 나오는 거였군요. 깨진 조각만 나오는데요. 야, 반지를 원래 보기 좀 힘든 거였나요? 깨진 조각. 시드 포인트 보따리. 시드 포인트 보따리. 아, 보따리가 제일 깡이군요. 웨폰 버프 엘링. 2레벨짜리. 크리 디펜서링 3레벨짜리. 크리 디펜서링 이번에 4레벨짜리. 깨진 조각이. 웨폰 퍼프 엘링 또 3레벨짜리. 깨진 조각이. 웨폰 퍼프 엘링 2레벨짜리로. 마지막입니까? 그렇군요. 야, 크리 시프트링. 크리티컬 박동열이, 그렇군요.
히든 조각. 25시간을 투자했다고. 야, 스위프트링 1레벨짜리 공격속도가 증가시킨다. 어, 공격속도 증가. 어, 크리스 크라이시스 H링 4레벨짜리 HP 일정량 이하로 활약한 경우 발동하며 일정 시간 동안 방어력이 증가했다. 아주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크라시아링. 이것도 아까 그거지요. 한번 볼까요? 뭐가 얼마나 제일 비싼 것입니까? 자, 타워 인첸스링. 타워 인첸 인핸스링이구나. 아, 거저주는 건 아이템이군요. 오케이. 크리 데미지링. 그래도 팔리는 거긴 하나. 그래도 나름 팔리네요. 크리 데미지링. 4억에도 교환되는 게 있네. 근데 1레벨이라서 그렇지. 크리 디펜스링. 이건 부르는 게 갑인가요? 야씨, 난리 났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리커 스탠스링. 이거는 진짜 안 쓸 것 같은데. 그래도 팔리긴 하나 보네. 4레벨짜리도 좀 비싸나? 그저 그렇네요. 레벨 버프. 레벨 버프? 퍼프, 레벨 퍼프? 아이링. 3레벨짜리가 한 6천만원 하는군요. 이건 4레벨짜린데? 4레벨짜리는 얼마입니까? 1억대 정도? 까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군요. 자, 마낫 컬링. 오케이. 얼티메이덤 링. 3레벨짜리가 21억 5천인데요. 최근에 팔린 게요. 야, 21억 5천 제가 먹은 거 아닙니까? 야, 21억 5천만원. 25시간 투자했다고? 야, 괜찮네. 야, 씨. 하나만 넣어도 대박 칠 수 있겠네. 엘링. 엘링은 얼마입니까? 엘링도 꽤 비싼데? 야, 엘링 3레벨 2억 7천만원이네요. 이것도 꽤 비싸네. 3레벨인데. 아이링은 아까 봤고. 크리틴 펜슬. 아이링도 아까 봤죠. 한 1억 정도 했었던 것 같아. 엘링 2레벨짜리는 한 5천만원 정도. 또 볼 거 없죠. 크리이시스. 이거는 진짜 팔리긴 하나? 크리이시스. 이시스 아닌가? 크라이시스. 이것도 알파벳이 있구나. H인데? 4레벨은 없나보네. 여깄다. 4레벨 500만원짜리 하나 있네요.
아, 이게 비싸다고? 아. 그래도 뭐 제일 좋은 거는 이거였네요. 21억 5천만 원이었나? 아,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그지? 그래도 안 나온 것보다 잘 나왔네. 얼티메이트 덤링 3레벨, 4레벨이었으면 좋았겠지만은. 메이 덤링. 4렙짜리는 40억 하네. 33억 정도. 그래도 3레벨짜리가 22억이니까.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